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지 6년째인 막둥이입니다. 말로만 듣던 번아웃이 저에게 찾아온 것 같아요. 원래 저는요. 할 수 있어요. 하면 되죠.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.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. 언제나 의욕 넘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요. 요즘은 그냥 다 싫습니다. 제 얘기를 들은 친구들은 왜 그래 막둥아. 너 원래 잘하잖아. 잘하면 뭐가 좋지? 그래봤자 일이나 많아지고 계속 이렇게 사는 거잖아. 네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잖아. 이러다 또 괜찮아질 거야. 그러게. 내가 왜 일을 좋아했더라? 오랜만에 친구들도 좀 만나서 놀면 낫지 않을까? 일도 쥐어짜서 겨우 하는데 누굴 만나?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요새는 자도 피곤하고 가족에게도 짜증만 내게 됩니다. 다들 이런 기분 느낀 적 없으신가요?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. 야, 세훈아 근데 연기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겠다.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했더라? 아 근데 진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발전은 안 되고 에너지만 소모 계속되는 느낌? 그래서 뭔가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. 번아웃이 왔다는 거는 우리 막둥이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거. 대충대충인 사람은 번아웃도 안 오거든요. 그치. 아, 그치. 맞아. 막둥이가 지금 스스로 번아웃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다행이야. 모르고 완전 몸이 다 삭을 때까지 일만 하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할 수 있거든. 맞아. 오래 일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생기기도 하고 그치. 번아웃이 생기기도 하잖아. 근데 매너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또 그냥 하게 돼. 번아웃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, 놔버리는 순간인 것 같거든. 근데 둘이 비교하자면 난 오히려 번아웃이 더 다행인 것 같아. 자기가 번아웃이 왔다는 걸 아니까. 매너리즘을 알 수가 없잖아. 몰라. 나 같은 경우에도 4집 만들기 직전에 번아웃이 한번 크게 왔었어. 이게 왜 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들었다 놨다 발표했을 때는 이 노래 알려지기 3년이 걸리더라고. 바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으면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탄력이 생기는데 내가 이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? 나한테 무슨 보상이 있나? 그러면서 번아웃이 확 와버리게 되더라고. 나 여기에 너무 많이 쏟았는데 정말 피드백도 얼마 오지도 않고 뭐 이러면 너무 힘 빠지고 지치죠. 권태가 오는 거야. 연인 관계랑 똑같지. 저도 콘서트를 1년에 한 3번씩 한 지가 몇 년 됐거든요. 아 이거 번아웃은 아닌 것 같은데 힘들다. 근데 그렇다고 이 일을 놓을 수 없잖아요.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형이 밴드 콘서트 영상인데 춤 영상이 너무 많아. 지금 뭐 멈췄죠? 콘서트에서 춤? 브레이크부터 뭐 다양하게 하는데 와. 최근에 이제 BTS 장녀들 위한 시기 생각보다 잘 추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이상한 거야. 그 상황이 왜 춤을 이렇게 잘 추지? 근데 표정이 난 너무 치명적이지야. 이거는 진짜 너무 엄마 이거 한 번만 해줘. 야, 뭐야, 야, 언제 그래? 이 입술! 동작을 가다 보면 호흡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. 아니, 입술! 어, 깜짝 놀랐어요. 아, 형, 미안한데 숨은 번아웃 제발 와주시면 안 돼요? 6년에 제가 7, 8개 하고 앨범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. 근데 제 목표가 20대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자라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.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것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야. 아,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내가 지칠 것 같은 거야, 일에. 그래서 제가 형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봤어요. 막 다른 분들 그냥 다 뭐 열심히 해라 이러는데 한 분이 본인이 이민을 갔대요. 하기 싫어서. 떠나면 잊을 줄 아는데 계속 생각나고 오히려 더 찾아보게 되는 거야. 이민을 갔는데도 다시 돌아왔대.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한 거야. 그래. 번아웃 온 거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잖아. 난 지나고 나서 알았다. 병원 치료를 받았기에 망정인지 우리 모두가 막 앉아서 노력을 한 시간만큼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일들이 아니잖아. 전혀 아니지. 맞아요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데서 오는 불안이었던 것 같은데 우울증이 일단 되게 심했었고 비전형적 고광 발작 증상이 증상으로 나타났어요. 좋아하는 일일 때 왜 번아웃이 오냐면 숨을 데가 없다. 좋아하면 어디서 징징거리는 소리가 되는 거야. 제 생각에 번아웃은 약간 사춘기 같은 것 같아요. 그 기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어쨌든 다시 가고 나는 좀 더 단단한 사람이 된다라고 느껴지는데 사춘기 뭐냐면 이제 자아 갈등, 나는 뭘까? 난 뭘 원해? 내가 원하는 인생 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2병이라 비하하지만 반드시 겪어야 되는 단계인 거거든, 성장하려면. 궁금한 게 이게 번아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힘들고 그냥 하기 싫고 약간 그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해. 번아웃은 진짜 자기 파괴적이야. 지치고 힘든 거는 겁이 나거든. 아,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쨌든 하게 돼. 번아웃이 오면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져. 나 안 해. 못 해. 이걸 안 해서
이 모든 게 망가지더라도 상관없어.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이제 내일이 없어. 막둥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. 그죠? 싫어하는 일을 할 때는 번아웃이 올 리가 없는 것 같아요. 확실히. 번아웃으로 나눠. 짜증이 나오지. 그냥 하기 싫은 거지.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하는 거고. 번아웃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이게 또 중요한 건데 일과 취미를 약간 떨어뜨려 놓는 건 확실히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일은 일이고 힐링은 진짜 쓰잘데기 없는 일에서부터 얻는 거더라고. 내가 노력한 만큼 정직한 결과가 나오는 일. 정답이 보장되어 있는 취미 활동이 나를 낫게 하는 거야. 이거 좀 흔한 얘기긴 한데 한 발 떨어져서 보라고 하잖아요. 근데 한 발 떨어져서 볼 때 소란의 상황을 바라보려면 우리 대표 제작자. 와, 쩐다.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쭉 바라봤다면 나름 기특해. 괜찮잖아. 한 발 빠져서 그것도 그냥 뻔하게 남이 보면 어떨까? 이 정도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를 바라보면 어떨까? 요즘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잔소리가 하나 있는데 운동이 진짜 중요해. 맞아. 내가 우울증 왔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몸이 망가졌었어. 뇌도 몸이잖아. 피가 올라가는 것도 질이 다르고 혈액에 산소 공급량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호르몬 밸런스 깨지면서 그게 온 거지. 이게 뭔가 내가 정신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닌데 젊었을 때는 육체가 어느 정도 받쳐주니까 그게 오만해서 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야. 착각을 한 거야. 나도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전환점을 맞은 것도 있었고 몸이 삐지지 않게 잘 달래줘야 되는 것 같아. DJ 하면서 게스트로 이순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. 번아웃이 왔을 때 왜 왔는지 이유를 분석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고쳐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이순재 선생님의 답변을 지금 여태까지 열심히 떠든 게 갑자기 머쓱해지는 것 같아요.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번아웃이 왔을 땐 다 적으래요. 다 적어보세요. 이론사사 적어. 원석이 형은 평소 온화 인자함의 끝인 사람이잖아요. 근데 화내요. 너 짱이라고. 너 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. 너 잘하는 거 너무 많고 지금 진짜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너 그런 생각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거 화를 막 내주는데 그게 욕 먹으면서 너무 막 좋은 거 같아. 뭔지 알아, 뭔지 알아. 때로 욕 먹으러 찾아가고. 그렇지. 근데 누가 옆에서 너 지금 장난해? 네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거야? 그래, 이게 필요해. 뭔지 알죠? 그러니까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 같은 위로가 필요한 거 같아. 맞아. 이렇게 옆에서 자극을 주기도 하고 적극적인 위로를 해주기도 하고 길을 살려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최고인 거 같아요.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. 맞아. 어쨌거나 이분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번아웃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기를 칭찬해줘도 좋을 것 같고. 칭찬 모임을 만들어요. 필요해요. 하자. 모여가지고 생일이가 형 저 오늘 기타 이렇게 치는데 스냅 이렇게 푹 때렸잖아요. 와 너 짱이다. 야 너 블루밍 미쳤어. 욕해. 그냥 삐 처리하게. 블루밍 ㅅㅂ이었는데. 야, 이렇게. 아, 시원해. 시원해. 자존감이야, 지금. 자존감이 아주 그냥. 이거야. 어깨 딱 거친 위로. 거친 위로. 참 이상한 날이야. 어쩌면 되는 게 하나 없고. 미뤄둔 일은 많고. 당장 오늘 입으로 또 별로. 시간은 흘러만 가고 매일 똑같은 다짐을 하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네.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마음이고 오늘 하루 역시 무겁게 저물면 언제였지 내가 선택할 카드가 이렇게 줄어든 게 여기 돌아보고 돌아봐도 나뿐이고 따가운 후회들만 머리를 맴돌고 누군가 내게 말해줬으면 좋겠어. 넌 괜찮아 괜찮아. 어쩌면 되는 게 하나 없고 미뤄.
미뤄둔 일은 많고 당장 오늘 입으로도 별로 여러분 첫 댓글 클릭하고 시즌 앱에서 환회차 먼저 확인하세요. 이것도